안녕하세요. 아마 재밌을 걸 코너의 진행을 맡은 조용호 기자입니다. 저는 김선일 기자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뭐 컵대회를 시작으로 프로가 개막을 했잖아요. 컵대회부터 모습을 나타낸 선수들도 있고 아직 좀 베일에 쌓여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신인 선수들의 시즌 초 활약상을 좀 짚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정다혜 기자는 어떤 선수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인 선수들이 모습을 많이 드러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송동훈 선수 이제 KCC에 많이 뛰었어요. 돌파해서 이제 레이업을 올리는 게 장점인데 그걸 이제 성균관대부터 이어서 KCC에서도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곽에서도 힘을 좀 많이 줘가지고 전창진 감독이 조금 믿음을 갖고 기용을 한 모습이 보였어서 저는 송동훈 선수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김선일 기자님은요? 컵대회에는 조재우 선수가 좀 코트를 많이 밟았잖아요. 컵대회를 보는데 캐롯 점퍼스에 조재우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거 보고 정말 중계를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조재우 선수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코트를 밟으면서 사실 신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바로 보여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아가면서 적응, 프로 무대에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삼성 신동엽 선수도 문인석 감독님의 중용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일 KT랑 삼성전을 제가 취재를 갔었어요. 근데 신도 선수가 벤치에서 나와서 양호수 선수를 마크하기도 하고 돌파나 3점 슛으로 본인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프로 무대에서도 잘 뛰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도 신동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때 오히려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 뭐 컵대회를 나온 선수들도 있었지만 몇몇 선수만 컵대회를 뛰었잖아요. 그 중에서는 신동엽 선수가 물론 은희석 감독님의 좀 전술적인 부분을 미리 경험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나와서 쏠쏠한 활약, 뭐 수비도 그렇고 외곽에서도 그렇고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박인웅이 좀 컵대회 때는 겉도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기대에 비해서. 근데 막상 개막하고 보니까 박인웅 선수가 신인이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지난해 뭐 이정현이나 하영기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전혀 주눅드는 모습 없이 슛도 바로바로 올라가고 또 원래부터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던 선수였잖아요. 수비에서도 파이팅 불어넣고 뭐 속공 가담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좀 잘 적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도면 이제 식스맨으로서 충분히 좀 영향가 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데뷔를 못했잖아요. 빨리 데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즌 초반이지만 신인 선수들 간단히 한번 언급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가 정기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또 아마추어 농구 무대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승 몇 패인지 지금까지 22승 5무 22패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이번 정기전에서 이기는 팀이 상대 전선에서 앞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정기전으로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정기전의 흐름이나 또 올 시즌의 판도 한번 언급해주세요. 1년에 한 번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5개 종목에서 양교 선수들이 대결을 하는 행사인데 농구 종목에서는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고려대가 6-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근데 6-3이면은 9번 아닌가요? 아 이게 정기전이 아무래도 뭐 대학리그나 그런 MBC 배와 같이 공식 경기라기보다는 양교가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또 무승부가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경기와는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아 연장이 없는. 아. 그래서 2016년에 71-71로 무승부를 뭐 지금까지도 최근 10번의 대결에서 고려대가 우위를 가져갔지만 올 시즌에 두 팀 맞대결만 봐도 고려대가 확실한 우위를 갖고 왔잖아요. 3승 0패. 또 얼리로 이도환 선수랑 김태현 선수가 빠져나가기도 했고 뭐 물론 연세대도 양준석 선수랑 신동엽 선수가 나갔지만 그들에 비해서는 기여도가 크지 않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춰진 것 같고 또 연대도 이민서 선수가 복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디가 좀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목할 만한 선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고대가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고대에서 이제 이두원 선수랑 김태환 선수가 빠졌어도 대학에서 MVP를 쓰셨던 문정현 선수나 아니면 박무빈 선수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주목해야 될 선수는 센터진들을 조금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대나 고대나 센터진들이 저학년들이고 대학에서 종종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주목해서 보면은 좀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를 꼽아주셨는데 김선일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아무래도 연세대 선수들을 학년 막론하고 인터뷰해보면 사실 지금 올해 정기전을 뛸 선수들은 사실 정기전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프로에 진출했던 지난 4학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도 그렇고
정말 정기전은 전력차나 그런 게 상관이 없다. 정말 정신이 없기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승부이기 때문에 사실 뭐 10번의 전적이나 연세대가 밀리고 있지만 공은 둥글기 때문에 연세대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봅니다. 제일 큰 무대에서 누구보다 복수하고 싶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복수의 칼날을 누구보다 또 갈고 있을 선수가 저는 이민서 선수와 유기상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뭐 유기상 선수는 연세대 농구의 핵심이지만 마지막 맞대결 MBC배 결승에서는 3점슛을 8개 시도해서 한 번기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큰 무대인 정기전에서 또 본인의 이름을 뭐 양교 관중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민서 선수는 연세대 유니폼 입고 한 번도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뭐 이번 정기전에서 연세대 유니폼 입고 처음 경기에 나선다고 해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선 경기가 제일 큰 경기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인상적인 데뷔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서 선수도 키플레이어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다혜 기자랑 생각이 조금 비슷한데 일단은 고려대가 그래도 우위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고대 이탈이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에이스가 연세대는 유기상을 제외하면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보배나 이규태도 아직 저학년이잖아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중심 문정현 박무빈이 이제 아직 건재하고 있고 또 신주영도 전국체전 보니까 폼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김보배 선수와 제대로 맞대결을 골밑에서 가져간다면 또 그것도 재밌는 요소일 것 같고 저는 키플레이어를 김태훈 선수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태훈 선수가 눈에 띄는 선수도 아니고 뭐 문정현이나 박무빈 같은 그런 스코어러 역할을 맡는 선수도 아닌데 일단 주희정 감독 체제 아래에서는 2.5번 롤을 많이 수행하더라고요. 빅라인업으로 갈 때는 2번에서 상대 슈터를 이제 막아주면서 쏠쏠한 외곽슛이나 속공 가담해주고 주희정 감독이 좋아하는 뭐 박정환, 김도훈 아니면 뭐 박정환, 박무빈 뭐 박무빈, 뭐 김태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또 3번에서 뭐 리바운드 가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에 연세대가 승리를 하려면 유기상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잖아요. MBC배에서도 좀 맥없이 졌던 게 유기상의 부진이 있었고 그럼 저는 무조건 유기상은 김태훈이 수비할 거다. 왜냐하면 뭐 윙스팬으로나 활동량, 뭐 수비 능력을 봤을 때는 유기상을 제어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김태훈밖에 없으니까. 근데 김태훈이 유기상을 한 10점, 15점 안쪽으로만 막는다면 아니면 유기상에서 파생되는 그런 다른 공격들을 김태훈이 막아준다면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고 또 공격력도 있는 선수예요. 탄력도 굉장히 좋고 또 한 명 더 꼽자면 김민규. 김민규도 최전 때 자신감이 바짝 올라왔고 또 김태훈 선수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사이즈도 키도 있고 뭐 윙스팬도 길고 또 스피드나 높이 다 되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유기상 선수 수비가 관건인데 그걸 아마 이 두 선수에게 맡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고대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요소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하고 끝내려고 해요. 김선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정기전을 또 다녀온 경험이 있잖아요. 응원 분위기라든지 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재밌을 것 같을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정기전이 정말 양교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다 가지 못하는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응원 열기가 뜨겁거든요. 정말 어느 팀이 득점할 때마다 마치 이긴 승리한 것 마냥 응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바로 앞에 있어도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연세대 연습하는 걸 봤을 때는 응원가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정신이 없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감독, 코치나 선배들이 어찌 보면 저학년들을 잘 잡아주는 게 연고전의 성패를 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대 기자는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실 계획이세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 대학리그 때 연세대 홈에서 했던 연세대 고려대 경기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서 구경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연대랑 고대에 나눠서 팬들이 이제 함성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이제 응원을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정기전이 아니고 그냥 대학리그였는데도 근데 정기전은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거기 안에서 펼쳐지는 농구로 인해서 많은 팬들이 이제 단합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주목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없었잖아요, 정기전이. 그럼 마지막으로 정기전을 경험했던 학년이 4학년 선수들인데 다 빠졌으니까 지금 모든 선수들이 정기전을 처음 경험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신입생들, 뭐 아까 언급해 주셨던 신주영과 김보배나 이규태 이런 맞대결도 좀 재밌을 것 같지만 박정환과 이민서의 맞대결이 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라이벌 구도가 계속됐고 또 라이벌 학교로 각자 진학을 했는데 이민서는 처음에 이제 시즌 초반부터 함께하지 못했었고 박정환은 시즌 초반 때 굉장히 잘했다가
이제 발날 네, 부상을 당해가지고 MBC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못 뛰었고 또 본선도 4강부터는 아예 못 뛰었잖아요. 저는 시즌 아웃이라고 들었어요. 박정환 선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수술도 했고 근데 얼마 전에 김도훈 선수가 또 다쳐서 박정환 선수가 이제 급하게 뭐 재활을 하고 네, 출전 준비를 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뼈가 다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뛰어도 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한 5분 10분 정도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100% 컨디션 아니어도 경기를 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1년 전에 고등학교 무대를 휩쓸었던 두 선수인데 둘이서 이제 정기전이라는 아마 농구의 제일 큰 이벤트에서 한번 제일 앞선에서 한번. 네, 붙어보는 게 굉장히 그 재미 요소가 될 것 같고 이정현 선수랑 그 김동준 선수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작년 6강 플레이오프 때 또 그런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또 두 선수도 각 팀의 사령관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뭐 정기전 관련된 컨텐츠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기전이 끝난 이후에 뭐 정기전 후기와 이제 곧 2, 3학번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뭐 연구대뿐만 아니라 더 좋은 학교, 다른 학교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주목해볼 만한 선수, 뭐 U18 우승 주역들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 얘기 다뤄보면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재밌을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